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 팁의 시리입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화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정교하고 세밀한 영상 편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PC에서 블루스택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어플들을 PC에서 똑같이 다운로드를 해서 PC 모니터로 크게 확대를 해서 영상 편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블루스택을 다운로드하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네, 지금부터 블루스택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블루스택을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블루스택을 검색을 하니 맨 위에 블루스택 웹사이트가 있네요. 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블루스택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이 블루스택 프로그램은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에요. CPU는 적게 사용하고 성능은 빠르고 게다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게임을 많이 즐겨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들을 PC 화면에서도 직접 보면서 편집을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인데요. 지금부터 블루스택을 한번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자, 오른쪽 위에 블루스택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아래에 블루스택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오른쪽에 꺽쇠 모양을 클릭을 하면 열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볼게요. 네, 그럼 디바이스 변경하도록 허용하시겠어요에 예. 자, 그럼 지금 설치 부분을 클릭을 해 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블루스택 설치가 완료되었고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 볼게요. 네, 이렇게 블루스택을 열기를 하니 게임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저희들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편집 어플을 PC에서도 똑같이 설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플레이스토어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 구글 플레이에 내가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로그인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구글 계정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구글 계정이 없다, 그러면 아래에서 계정 만들기를 선택을 하셔서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 계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메일을 넣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작하기에 동의를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구글 서비스 동의. 자, 그럼 구글 플레이에 로그인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편집 어플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캡컷을 한번 해볼게요. 네, 캡컷이라고 검색을 하니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어플이 PC에서도 똑같이 보이네요. 클릭을 하고 설치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캡컷 어플이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아래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럼 방금 전에 없었던 캡컷 어플이 블루스택에서도 똑같이 보여지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캡컷이나 블로나 비타나 내가 원하는 어플을 블루스택 안에서 설치를 하면 이 화면에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캡컷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캡컷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동의에 자, 동의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동의합니다.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보여지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편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새 프로젝트를 들어가야 되겠죠? 자, 허용. 네, 이렇게 캡컷 어플에 들어왔는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이 블루스택 안에서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어플들을 이 블루스택, 즉 PC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캡컷 어플을 닫기를 해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홈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앱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미디어 매니저 폴더를 클릭을 해 주세요. 미디어 매니저에 들어오니 갤러리 부분이
있고 가정 파일 이런 폴더들이 보여지시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파일들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여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때는 아래에 있는 윈도우즈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 PC 화면에 있는 모든 사진이나 파일들을 가져오기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들도 이미 PC에 다운로드를 하셨을 때 가져오실 수가 있으세요. 스마트폰에서 PC로 내 영상이나 사진 파일들을 가져오는 방법은 제 영상 중에 Send Anywhere를 활용하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미 PC에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상 하나와 그리고 이미지 파일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열기를 눌러 볼게요. 이렇게 윈도우즈에서 내가 영상에 편집하려고 하는 파일들을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홈 화면으로 나가면요. 다시 캡컷 어플을 열어 주실게요. 그리고 새 프로젝트. 그럼 블루스택에 가지고 온 영상 파일이나 사진들이 이렇게 보여지실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눌러주셔서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어플들을 스마트폰에서 영상 편집하지 않고도 PC에서 편안하게 영상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블루스택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작은 내 손 위에 스마트폰에서 영상 편집을 하지 않고 똑같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을 PC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